첫 번째 주제입니다. 보험으로 효도를 한다. 효, 보험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도 토요일 어버이날이었는데 또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효보험입니다. 오, 이거는 또 보험으로도 효도를 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 드는데요. 선생님, 효보험 어떤 보험인가요? 네, 효보험, 일명 실버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보험에 가입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요즘 효보험이라고 해서 나이가 만 50세 이상부터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보험이라 불리는 이유는 자녀분들이 보험 계약자가 되어 월 납입하는 보험료를 내시고 부모님들이 그 피보험자가 되어 실질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거나 또 발생한 의료비 중 항목별로 보시면 본인 부담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공단 부담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는 이 자녀들이 내주고 보장과 또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우리 부모님이 누린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효보험이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의료비 부담 경감이 주 목적인 것 같은데요.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좀 경감되나요? 네, 효보험에 많이 가입을 하면 어떤 현상들이 생길까 또 어떤 이익을 볼까라는 궁금한 점이 생기실 텐데요. 평생 살면서 생애 의료비에 65세 이상들이 노인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1인당 의료비가 5,137만 원이고요. 여자가 5,841만 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5천만 원이 넘는 의료비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생활비 또 간병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료비를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것을 보험으로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면 사실은 이 우리가 보험료를 내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좀 보험 가입을 통해서 대비할 필요성이 있겠죠. 실제 의료비를 마련하기 어려워서 치료가 힘든 사례들도 있을까요? 네. 요즘은 돈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의료비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님의 의료비 지원으로 가계 소득의 82%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82% 정도를 의료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활이 힘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부모님의 간병 또한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고 여기에 보험이 없다고 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금융 자산을 다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효보험에 좀 가입을 하게 되시면 의료비 또 어떤 의료 장비들을 좀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보장 사례의 또 범위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연령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험 가입이 정말 어렵습니다. 부모님들은 실제적으로 의료 실비라든가 이런 걸 가입하고 싶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서 가입을 못하는 그리고 거절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부모님들이 가입하실 때는 의료 실비를 꼭 가입하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또 골절이나 화상, 생활 위험, 또 교통사고 등을 포함한 상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질병의 고혈압, 당뇨, 노인성 질환들이 점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질병이나 사고에 노출될 확률이 많고 보장 금액과 가입 조건들이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보험을 준비하지 못한다고 하면 부모님들의 노후 보장까지도 또 위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보험을 가입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여기에 보험료조차 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보험이라고 불리는 실버보험 가입을 한다면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도 있다고요. 어떤 내용이 될까요? 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바로 실손의료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암, 그다음에 뇌혈관,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3대 진단비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하고요. 실비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원으로 보장하는 것과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비용들로 나눠지기 때문에 병원비, 치료비, 간병비 등이 준비하셔야 되는데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에 준비를 하시면 좋겠지만 대부분 65세 이후가 넘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시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준비하시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가족을 위해서 생활비 마련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특약을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요즘 질병이 걸리면 대부분 수술이나 로봇 치료와 같은 치료로 시술로 인해서 쉽게 또 수술을 할수 있기 때문에 꼭 내가 수술비, 병원비 등을 일부라도 준비하실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보험 가입하시는 게 좋겠고요. 질병 후유장애와 같은 3% 이상 발생하는 부분들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 치료와 간병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순서가 실손 의료비, 그다음에 3대 진단비 준비, 그다음에 상해 질병 수술비 특약, 그다음에 휴위장애 치매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뭐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보면서 순위를 매겨주셨어요. 실손 의료비 가장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두 번째는 3대 진단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해 질병 수술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이어서 세부적으로 3대 진단비 중에서도 우선 암 보장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꼭 챙겨가야 될 보장들이 있을까요? 네. 실비보험은 일단 기본으로 준비를 하시고 나머지 3대 진단비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암보험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그 암에 또 차이가 있다는 거는 아마 많이들 모르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암보장도 반드시 내용을 좀 파악을 해 보셔야 될것 같다. 거기 안에서도 생식기 암도 일반 암에 동일하게 보장이 되고 있는지, 또 보장 범위가 넓은 암보장을 준비하셨는지, 또그 보장 범위가 넓은 암보험을 하셨다고 하시면 유사암은 또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연세가 많이 들면 들수록 비뇨기과 질환에 대한 암보험을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생식기암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갑상선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과 같은 유사암도 많이 발병 확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병들은 발병률에 비해서 완치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꼭 고객분들이 여기에 활용을 하셔서 내가 유사암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소외감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가입하기 전에 한번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뇌와 심장질환 보장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뇌혈관 질환은 나이가 들수록 뇌도 노화가 되기 때문에 발병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60대가 넘어가면 암보다 발병률이 높다라고 또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뇌질환은 질병의 단계에 따라 보장의 범위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뇌혈관 진단비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 꼭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초기 질병답게 보장 범위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 모든 질환에 보장이 되고 있는 뇌혈관 질환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심장 질환도 또한 뇌질환과 마찬가지로 단계에 따라 보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초기 질환이 혈혈성 심장 질환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초기 질병이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질환이 가장 많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급성심근경색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 한번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효보험을 준비하시면서 필수 보장 부분,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들 꼭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실버보험 가입 시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 한 번 더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입하고 있는 보험 상품을 한 6가지 정도로 제가 좀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가입하고 있는 보험 상품의 내역부터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어떤 보험을 갖고 있는지, 보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 상품이 정말 괜찮은 보장인지, 또 보완해야 될 부분 없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실손 의료비부터 좀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실손보험의 정액형까지 덧붙인다면 또 금상첨화가 될 수 있겠죠. 실제 지출한 의료비보다 진단금까지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실손 의료비와 정액담보가 좀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보장기간은 평균 수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예전에 가입하셨던 상품들은 80세, 90세, 100세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60세까지 되어 있으신 분들도 가끔 있으십니다. 그래서 100세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서 보장기간이 길수록 혜택도 많이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걸 충분히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보험료 납입 기간입니다. 소득이 가능한 시기에 꼭 보험료 수준을 고려하셔서 납부를 해놓으셔야 또 나이가 들어서 내가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순수 보장형 상품을 좀 가입하길 권해드립니다. 예전에 지금 방송들을 다 보시면 대부분 순수 보장형, 그다음에 갱신형 특약이 안 좋다라고 하지만 70세, 80세, 90세인 분들이 가입하기에는 많은 보험료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갱신형 또는 순수 보장형으로 보험료를 좀 줄이고 보장을 좀 크게 가져가시는 걸 권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사망보험을 꼭 가입을 하셔서 내가 질병이나 상해로 혹시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는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장례비까지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 표에는 없지만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가장 좋은 게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적을 때 가입하시는 게 보험료도 적게 내고요. 고연령층에 가입하셨을 때보다 보장도 크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른 가입 결정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실버보험 외에도 와, 요 종목도 그리고 요 지금 상품도 효도할 만한 보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좀 다른 보험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보험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치매간병보험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치매간병보험이라고 하면 나이가 들수록 발생 위험도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치매 또는 활동불능 상태가 되면 보장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치매 진단은 진단비와 그다음에 생활비로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불능 상태가 되면 국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시면 장기요양자금과 간병자금 등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보험도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뭐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 챙기셔서 꼼꼼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에 본인들이 가입하신 보험까지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서 준비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든든한 노후보험을 가입하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치매 간병 보험도 또 다른 효자 상품이다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자료에 적혀 있던 대로 간병이 필수적이다라고 했는데 실제 간병을 못해서 좀 위험한 경우들도 있었나요? 네, 실제 사례들로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매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일단은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외출하셨다가 넘어져서 또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작은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그냥 일어날 수 있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또 집에 혼자 있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제 간병을 못해서 위험한 경우라기보다는 간병을 꼭 해야 해서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위험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래서 꼭 옆에 간병인이나 아니면 가족이 소득을 포기하고 옆에서 간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간병인이나 간병인 지원 비용 같은 부분들을 보험으로 가입을 해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에 혼자 있다가 좀 사망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사례들이 있네요. 그러면 치매 환자 수도 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지 좀 자료 통계가 있다면 이걸 통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통계 보시면 정말 해가 지날수록 환자 수가 급증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급증하는 환자 수 대비해서 비용도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의 치매 환자를 보시면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집에서 모든 것을 간병을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치매 진단을 받으면 요양원을 보내거나 아니면 간병의를 구해서 의료 보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증으로 갈수록 또 비용 또한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비 여기에 플러스 간병비 그다음에 생활비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굉장히 가족들이 한 명의 치매 환자 때문에 간병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노인성 치매나 그다음에 활동 불능 상태가 되는 노인 환자 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걸 수치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겠습니다. 치매 환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거기에 대한 또 비용의 부담이 좀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치매 환자 치료 비용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 좀 작용되고 있나요? 네, 치매 간병 보험은 정말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보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치매라고 하면 저희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죠. 가족한테 본인한테는 기억이 없어서 기억이 없기 때문에 힘들지 않은 병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안전부터 시작해서 옆에 항상 사람이 붙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족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치매 간병보험이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경제적으로는 73.9%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가 있고요. 이 73%를 다 생활비나 간병비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의 노후 또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가족 간의 질병들도 또 환자를 간병하다 보니 40% 정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상해라든가 골절이라든가 염증 이런 것들이 생겨서 또 많은 치료비를 나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자녀 양육까지 더해진다고 하면 자녀 양육도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지키는 치매 간병보험도 꼭 한번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